여러 장소를 가면서 차도 굉장히 많이 타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차가 바로 이 차죠. 작가님에게 말씀드린 건 한 두 가지 정도 되고 네. 숨겨진 게 여섯 가지. 2 더하기 6은 8.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동안 타면서 약간 어? 이 녀석 봐라. 약간 팔색조 같은 느낌. 네. 팔방미인이다. 안녕하세요. 오하루입니다. 시사읽기야 영상에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아빠고요.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아내는 전기차 시대의 내연기관차를 사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고 하고 그런데 막상 전기차를 사려고 하니 크고 안락한 준대형급 전기차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과 탈 수 있는 크고 안락하면서 합리적인 차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의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봤고요. 번뜩 차 한 대가 떠올랐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하는 차, 그리고 이 차를 가장 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승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네, 좀 네. 낯이 익은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약간 요즘에는 콘텐츠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서 미디어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그 많은 직업 중에 네, 네. 가수, 앨범도 네.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짧게 네. 한 소절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불러볼까요? 네. 네. 네, 여기까지. 다 들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차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콘텐츠 네. 제작도 하시면서 네. 뭔가 이제 여러 장소를 가면서 차도 굉장히 많이 타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차가 바로 이 차죠? 네, 맞습니다. 아, 기아 K8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미 시승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기존의 K7 하이브리드 오너로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총평을 한번 해주시자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아내가 네. 정말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동안 타면서 약간 어? 이 녀석 봐라. 약간 팔색조 같은 느낌. 네. 팔방미인이다. 에이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여덟 가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원래 차를 사면 가족들이 가장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좋을 때 가장 뿌듯한데 네. 정말 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승을 해보기 전에 네. 살짝 외관을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재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너분께서 되게 굉장히 키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네. 차가 옆에 있는데도 네. 차도 굉장히 커 보여 웅장해 보여요. 실제로 얘가 네. 5m를 넘습니다. 기존에 타셨던 K7하고 이 경쟁 차종은 5m가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준대형 세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5m가 넘어가면 준대형이라고 부르기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제 대형과 준대형 정도의 사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는 거의 대형 세단급이다 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봐도 그 존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특별히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이 있을까요? 엠블럼이 바뀌었잖아요. 그 엠블럼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사실 있었는데 엠블럼 자체도 웅장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조금 이제 매료된 게 아닌가. 사람이 사실 로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차들이 되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어디 밀리지 않는구나. 특히 앞쪽에서 보면 전면부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다른 차랑 비교하시면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그릴을 원래 테두리가 하나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테두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범퍼하고 라디에이터 네. 그릴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이제 유격이 없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드도 굉장히 끝까지 내려와서 네. 이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도 굉장히 후드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헤드램프라든지 DRL 주간주행등은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네, 후면부도 굉장히 입체적이죠.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달릴 때 공력 성능에도 좀 도움이 더 된다고 합니다. 약간 그래서 움푹 파인 게 있나 봐요. 네, 사실은 그렇죠. 시승할 때는 뒷모습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봤는데 약간 예, 눈이 우시네요.
눈이 부신 이 디테일을 가졌는데 네. 딱 보시면 리어 램프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굉장히 이어져 있어요. 네네네. 모든 게 지금 다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달릴 때는. 요거 지금 그러니까 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요즘 거의 다 일자형으로 나오죠. 네. 차가 좀 더 옆으로 넓어 보이는 느낌, 좀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좀 대형 세단 같은 약간 그런 중후함을 좀 느낄 수 있다. 중후함 대 젊어. 약간 K7이 못 가지고 있는 거, K7 엄청 만족하거든요. 네. 그 디자인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약간 거기서 사장님과 회장님의 경계에 있다면 네. 젊은 영한 사장님의 차가 바로 K8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확한 것 같아요. K9과 K7 딱 사이에 그 K8이다 보니까 회장님 차와 조금 젊은 사장님 차 그 네.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봤네요. 정확하시네요. 네. 제대로 보셨으니까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타시죠. 네. 타시죠. 네. 지금 시동 켜신 거예요? 네, 시동 네. 걸린 겁니다. 이제, 이제 네.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사실 이 순간이 저는 하이브리드임을 경험할 수 있는 첫 순간인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네. 때 탁송 기사님이 이제 내려주시고 시동이 걸렸나 그러면서 한 서너 번 해봤던 기억이 나요. 저도요. 네. 네, 지금도 저희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얘가 켜있는지 꺼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에어컨이 조금 나와주니까 켜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K8 하이브리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하러 한번 달려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주행을 딱 하고 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려고 앉았는데 저는 앉자마자 항상 드는 생각이 와, 기아차는 정말 신뢰가 넓다. 네. 이런 생각이 훅 들거든요. 준대형 세단 중에서는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뢰를 굉장히 얇게 잘 뽑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뭐 그전에도 K7을 타셨으니까 좀 어떠세요? 약간 뭐 뒷좌석에 머리가 닿는 거 빼고는 네. 다 너무 좋다. 솔직하시다. 네. 뒷좌석 머리가 닿으시는군요. 네네네. 키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88입니다. 188이면 네. 닿는 게 우선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앉은 키가 크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릎 안 닿고 네. 네. 실내 앉으면 어쨌든 운전자 중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 디스플레이 창일 것 같아요. 네, 디스플레이가 네. 일단은 너무 넓어서 네. 놀랬어요. 네. 이게 12.3인치가 네. 두 개 붙은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일체형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네. 크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네. 하는데 요즘에 기아에 나오는 신차에는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해가 굉장히 쨍하잖아요. 네. 근데 시인성이 엄청 좋죠. 한눈에 들어온다 그래요. 네, 그냥? 맞아요. 네. 제 시야에 그냥 쫙쫙 달라붙는 듯한 느낌? 근데 디스플레이는 또 엄청 잘 보이면서도 대시보드가 많이 낮아져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볼 때도 훨씬 사각지대가 적고 운전자 중심으로 운전하기 정말 쉽게 좀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한 며칠 타보셨으니까 승차감은 좀 어떠셨어요? 이거는 뭐 팩트체크를 바로 하면 되겠네요. 승차감 지금 되게 지금요? 좋습니다. 네. 왜냐면 시트가 약간 푹신해서 그런 이것도 한복하다.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싸주니까 네. 그리고 사실 핸들이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맞아요. 저는 사실 무거운 것보다는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벼운 게 좋더라고. 네.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있고 저속에서의 이제 승차감도 다 둘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K8 하이브리드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네.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 예. 그냥 그대로 가는 한 가지만 하는 서스펜션이 아니라 네네. 이제 노면 상태도 보고 오르막이 있는지 아니면 방지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가 다 안다는 거죠. 고속에서 네. 잘 달리면 사실 승차감은 포기해야 되는데 얘는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로 극복을 했다. 네, 잠깐 밟아왔는데 깜짝이야. 네, 머리가 솔직히 뒤처졌어요. 네. 젖혀졌어요. 사실 요만한 스포츠 모드를 타기도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스포티한 느낌보다도 알면 알수록 섬세하고 부드러운 차다. 맞아요. 야, 너 이 팔방 미인이구나, 너. 다 너무 욕심쟁이. 근데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 사실 주행보조 같은 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편의 안전 품목 같은 거. 네. 딱 기억에 남는 그런 기능 있으세요? 사실 옵션을 다 100% 하진 않잖아요. 네. 꼭 필요한 것들만 하고 디지털 전자 기능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풀옵션을 받았잖아요. 네. 제일 좋았던 거는 주행할 때 이렇게 깜빡이를 켜볼게요. 네. 켜보면 사각지대가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옵션은 정말
아, 무조건 다음부터 넣을 거예요. 솔직히 와이프분에게 네. 선물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 꼭 넣을 것 같죠? 뭐 그렇죠. 뭐 무조건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기왕이면 더 안전하게 네. 네. 하는 옵션은 무조건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 네. 앞에 누가 끼어든다거나 하면 네. 약간 제어해주는 그렇죠.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데 특히 이 K8 하이브리드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그 이상 2가 들어가 있는데 2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이제 차선 바꾸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뒷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자기가 자동으로 차선을 바꾸는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얘가 캬, 너 엄청 똑똑하구나. 너무 똑똑하죠. 야. 차선까지 스스로 바꿔주고 이제 거의 못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좀 무서워서 그런 네. 거는 사용할 엄두가 안 났거든요. 믿고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선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 불법이니까. 아 그렇죠. 차선을 안 바꿔주고 점선에서만 작동하는구나. 그럼요. 네. 뒤에 차가 있을 때도 안 바꿔주고 굉장히 저보다 네. 차선 변경을 더 잘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고속도로하고 시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막상 고속으로 아까 달려 보셨잖아요. 네. 네. 고속으로 달릴 때 하이브리드는 좀 어떤가요? 더 조용한 느낌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약간 뭐 개입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K7 하이브리드도 이거는 자연흡기라서 오히려 2.4 자연흡기에 모터를 붙였으니까 그때도 자연스러웠는데 K8은 1.6 터보예요. 터보에 모터를 붙여놔서 사람들이 좀 약간 의심했던 게 있어요. 이게 좀 네. 터보 렉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좀 이질감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이질감 느껴지세요? 이질감은 전혀 못 느끼겠고요. 뒤에 엉덩이가 약간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 출발선상에서 약간 그 스파이크를 신고 탁 채주는 느낌. 그렇죠. 근데 이거 아시나요? 알죠. 그 느낌이 나요. 1.6 터보는 사실 2.4 자연흡기보다 훨씬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K7하고 K8 하이브리드를 비교하자면 모터 출력은 16%가 좋아졌고 엔진은 13%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총 출력으로 하자면 거의 한 20, 30마력 정도는 더 높아졌다? 그리고 저는 더 좋았던 거는 네. 이 오디오가 차가 조용하니까 사실 네네네.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소음이 없으니까 여기에 네. 어떤 소리를 입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디오 들어보셨어요? 딱 플레이리스트를 누르자마자 약간 서라운드로 약간 뒤에까지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이거는 그냥 극장에 있는 것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우와. 그걸 느끼셨다니 정말 대단한데 실제로 K8 하이브리드에 K8에 기아하고 메리디안하고 처음으로 협업해서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스피커만 14개가 있대요. 노래도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그냥 뭐 일단 일상의 노래죠. 일상 네. 좋아하는 노래 몇 곡만 네. 뽑아주세요. 다 들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차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약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의 네. 마무리할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연비가 20km를 찍었어요. 리터당 지금 보니까 트립을 보니까. 그러네요. 네. 와 저희가 막 고속 주행도 해봤고 시내 주행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말도 안 된다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타보면서 네.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이런 가성비. 아, 네. 약간 이 유지비 네. 연료 유지비에 대한 맞아. 것들. 그리고 약간 전기차를 내가 타서 충전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저는 팁은 그냥 무조건 하이브리드다. 그렇죠.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에 정말 필수품이다라고 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에 뭐 공영 주차장 할인도 네.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 네. 네. 통행료 할인 이런 네. 것들도 아직까지 네.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하이브리드 네. 입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람도 불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응. 그래서 주말에 네. 내지는 뭐 이렇게 연차나 월차 쓰실 때 한 번씩 드라이브 네. 코스로도 딱 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제가 또 네. 고향 자랑을 좀 해보자면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 공원으로도 아 정말요? 약간 포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포천과 철원을 걸쳐서 이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만큼 자연의 어떤 그런 훼손이 덜 된 곳? 사실 세계적으로 참 친환경을 네. 좋아하시네요. 아니, 친환경이라기보다 저희 고향이니까 네. 저는 이 막 좀 아, 너무 유명해지는 거 싫은데 좀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네.
네, 지금까지 K7 하이브리드 오너와 함께 이 새로운 K8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소감이? 저의 고향, 네. 철원에서, 철원 구경도 하면서, 네, 철원 구경을 또 보면서 K8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아쉽네요. 네. 아쉬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K8은 약간 뭐 가족을 위한 차, 네. 그리고 운전의 재미를 약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약간 K7보다는 8이 위잖아요, 7보다는. 그렇죠. 네, K8 하이브리드가 약간 한 단계 위라는 느낌을 네,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너분이 K7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하이브리드가 많지 않았는데 네. 이제 K8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아 캣TV 시승할게야에서는 오너분들을 모시고 이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차를 시승해볼까요?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승할게야에 출연을 원하시는 오너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함과 차종, 지역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분 이제 마지막에 퇴근하시려면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네. 네, 엄지손가락 두 개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네, 힘차게 외쳐볼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